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재를 한 온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7인 7색의 독보적인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V는 영상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비주얼을 선보였는데요. V는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과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옷을 입고 뽀얀 피부와 선홍빛 입술로 눈부신 자태를 뽐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특히 V는 훈훈한 자태로 다양한 표정 연기까지 선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 역시 표정 연기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온이 발표된 직후에는 V의 이름이 15개국 이상에서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한국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을 했고 트위플에서도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어 음악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체인 지니어스와 MTV는 V가 나온 장면을 포스팅하며 뮤직비디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뮤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여러분 다들 멈췄죠? 네, 전 멈췄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국내 첫 컴백 무대로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 방탄소년단은 블랙스완으로 무대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 중에서 V는 긴 상의를 마치 백조의 날갯짓처럼 휘날리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쳐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V는 의상마저 무대 장치인 듯 활용을 하며 무대 천재의 면모를 발휘했는데요. 타이틀곡 온의 무대에서는 블랙 의상을 입고 목과 얼굴에 타투를 하고 등장해 파워풀한 팝핑과 안무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했으며, 와, 정말 비 팝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빵빵 막 끊는데, 와, 정말 진짜 잘해요. 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빠르게 전환되는 동작 사이 이 짧은 순간에도 디테일한 표정 연기까지 선보여 아이돌의 교과서, 아이돌의 아이돌로 불리며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왜 롤모델로 삼는지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V는 V만의 그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인 듯하면서의 그만의 느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와, 그런 느낌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하고, 현직 안무가들 역시 V의 빼어난 완급 조절이 빛을 발휘했다고 언급했는데요. V는 파워풀한 안무에서는 강렬하게 몰아붙여 긴장도를 한껏 높이는 반면 이어지는 전환 동작에서는 여유로운 표정과 함께 그루브 있는 동작으로 텐션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신장을 저격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춤 겁나 잘 춘다는 거죠. V의 디테일한 무대 소화력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Shadow Like Me 레터링과 왼쪽 목에 검은 혈관 타투를 연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음악적 해석 능력이 뛰어난 V가 곡을 잘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능력과 연출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에 나시홍 렉스는 V의 타투 분장이 곡의 전반적인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올케이팝은 V의 댄스는 넋이 나갈 정도였다며 팬들은 V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격한 안무에도 불구하고 음원을 그대로 구현한 V의 보컬에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또한 M카운트다운 방송 직후 V는 일본 트위터 분석 사이트 트위플에 실시간 1위의 랭크가 되었고 장시간 3위권에 일본 탑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의 영향력을 재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2TV 뮤직뱅크에서 방탄소년단이 컴백과 동시에 신곡 온으로 2월 마지막 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날 뮤직뱅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위 소감 발표에서 아미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앞에 안 계시지만 모아주신 마음으로 1위했다. 여러분이 없으니까 쓸쓸하다. 감사히 받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비록 객석에 아미 팬들은 없었지만 무대에는 있었습니다. 1위 발표를 위해 출연진이 무대 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을 축하하며 후배들이 박수를 보냈고 앵콜송 온이 나오자 방탄소년단은 뒤에 있는 후배 아이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와, 역시 방탄 정말 대단하죠. 그 인사받은 후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러지 않을까. 때마침 카메라에 더 보이즈 영훈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는 360도로 돌아 후배들에게 인사하는 B와 눈이 마주쳤고 수줍게 인사를 건넸으며 이를 본 B 역시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훈훈하죠. B의 인사를 받은 영훈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더 보이즈 멤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냥 정말 팬이었죠. 그동안 영훈은 B의 열혈 팬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MBC 표준 FM 아이돌 라디오에 나온 그는
연습생 때 영상 하나를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다.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 속 뷔를 보고 좋아하게 됐다 라고 고백했으며 정말 뷔 선배님은 만능이신 것 같다. 연기도 잘하시고 표정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신다.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라며 나중에 뵙게 된다면 큰 소리 내서 인사 한번 하겠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내비쳤던 바 있습니다. 그랬던 영훈이 뮤직뱅크 무대에서 뷔와 나란히 서게 되었고 개인적인 눈맞춤까지 이제 받게 되었으니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정말 그날 밤에 무조건 잠 못 이뤘을 겁니다. 예,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를 본 팬들은 우상을 만난 영훈의 행복한 마음이 카메라를 뚫고 느껴진다며 두 사람의 만남에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